이게 가을이지. 로드샵에서 이런 컬러 보기 쉽지 않거든요. 약간 조테 립으로 잘 어울릴 것 같은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옹앵옹앵 진옹앵 입니다. 페리페라 선생님들이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립 틴트, 립스틱에 새로운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. 그러면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.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스틱은 12,000원으로 출시가 됐고 새로운 컬러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.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틴트는 정가 10,000원이고요. 새로운 컬러 4가지가 추가됐습니다. 두 가지 립 제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. 두 가지 매트 립인데 입술이 건조한 그런 느낌보다는 입술 위에 구름이 확 지나간 것처럼 퐁실퐁실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매트 틴트예요. 오늘 제가 립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질 부각이라든지 입술이 땡겨오는 그런 건조함은 못 느꼈지만 립 바르시기 전에 립 케어는 꼼꼼하게 해주시고 발색하 하시면 더 예쁘게 바르실 수 있고요. 잉크무드 매트 스틱부터 보여드릴게요. 고고고! 12번 힙생 힙사. 힙에 죽고 힙에 산다. 힙에 죽고 힙에 사는 약간 나 같은 스타일? 이름 너무 마음에 든다. 완전 브라운 똥색인데? 오! 그라데이션. 플립.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. 정말 우리 홍대 힙합클럽에 있는 줄 서 계신 친구들이 바르고 있을 것 같은? 웨힙 들으면서 Better now, better now. Step by step by step. 완전 누디한 핑크 브라운인데 맥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예요. 로드샵에서 이런 컬러 보기 쉽지 않거든요. 음영 메이크업 딱 하고 입술에 이거 착 발라주시면 분위기 그윽하게 클럽 가실 때 주머니에 쏙 넣어가지고 너 쓱쓱 발라주기 좋은, 자칫 잘못 바르면 똥색이 될 수 있는 브라운이지만 정말 가을 웜분들은 잘 받으실 것 같아요. 잉크무드 매트 스틱 13번 일잘 플럼. 일 잘하는 플럼 뭐 그런 네임인가요? 요런 컬러입니다. 일잘 플럼? 일이 잘 풀리는 플럼? 맞았어! 혹시 몰라가지고 올리브영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어려운 일도 잘 풀리게 만들어주는 컬러래요? 오, 이거 그라데이션 너무 예쁜데? 그라데이션 표현은 살짝 포도주스 먹어가지고 입술에 조금 밴 느낌? 뭔가 틴트나 립스틱을 발랐다는 느낌보다는 원래 입술이 조금 이렇게 시퍼런 사람처럼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. 플립 조금 위험할 것 같아, 이것도 살짝. 플립! 역시는 역시 플립보다는 그라데이션 표현이 더 예쁜데 뭔가 초콜릿이랑 와인을 같이 먹었을 때 주둥이에 이렇게 착색이 될 것 같은 느낌? 브라운을 넣었지만 브라운에 또 너무 치우치지 않는, 그래서 와인을 먹다가 이제 초콜릿을 안주로 먹었을 때 딱 주둥이에 묻어날 것 같은 그런 컬러의 느낌입니다. 여러분도 이 컬러 바르시고 이 모든 일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잉크무드 매트 스틱 두 가지 컬러 보여드렸고요. 잉크무드 매트 틴트 네 가지 컬러도 입술에 발라볼게요. 지금 입술 너무 초췌하니까 12호 감동 심해 발라볼게요. 페리페라 선생님들 립 장영 센스는 점점 늘어간다. 네. 오, 이거 좀 예쁜데? 그라데이션. 가을 뮤트분들이 바르시면 딱 안정적으로 예쁠 MLBB 로즈 핑크 컬러예요. 적당하게 뮤트하면서 분위기는 딱 있는. 근데 저한테는 살짝의 퍼플 느낌도 조금 가미가 돼 있는 것처럼 발색이 되거든요. 13호 흰구리 모브. 흰구리 이름 킹받아. 나에게 모브 컬러는 예쁜 듯 하면서도 좀 낯설어. 우와, 그라데이션. 굉장히 페일한 그런 흰기 낭낭한 컬러인데 뭔가 묘하게 매력 있네? 나랑 어울리는 느낌은 받진 못하겠는데 뭔가 피부를 조금 더 뽀얗게 창백하게 만들어주면서.
확실히 풀립으로 바르니까 이제 이 컬러의 존재감이 조금 생겼다.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정말 흰구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약간 자색 고구마 라떼 같은 느낌? 자색 고구마를 좀 덜 넣고 우유를 많이 넣어가지고 힘없게 진짜 흰구리 모브 이름 잘 지으셨네. 컬러는 예쁘지만 약간 조테 립으로 잘 어울릴 것 같은? 이게 저 너무 아파요. 저 너무 아파요. 약간 요런 느낌? 바닷가에서 8시간, 10시간 놀고 나오면 입술 시퍼레지게 질려가지고 아플 것 같은 그런 립 컬러인데 흰구리 부부. 이름은 진짜 짱 잘 지으셨다. 저 아픈 거 아니에요? 건강해요? 흰구리. 흰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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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구리. 14번 칠리 립구. 다꾸야 뭐야? 칠리로 내 립을 꾸미자 뭐 요런 건가요? 이름 귀엽네. 내 맘대로 해석하기. 요거는 뭔가 예상이 가요. 벌써 칠리라는 이름 듣자마자. 역시 붉어. 그라데이션 예쁘다. 내 입술에 혈색만 준. 그라데이션 진짜 예쁘다. 틴트 립밤 바른 그런 느낌이에요. 풀립 발라보자구. 정말 가을 단풍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인데 컬러만 봤을 때는 정말 예쁜데 그 메이플 스토리 낙엽이 막 떠오르는 그런 컬러인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다홍빛의 레드 컬러예요. 그래서 저는 칠리를 정말 싫어합니다. 가을 웜톤, 가을 딥톤 분들이 트렌치코트에 딱 깔끔하게 가을에 발라주시면 정말 인간 낙엽이 되지 않을까. 근데 저는 오늘 지금까지 바른 것 중에 제일 워스트인 것 같아요. 주둥이만 대빨 나와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. 15번 킹 뮤트라슈. 킹 받는 뮤트라구? 약간 이런 느낌인가? 오 예쁜데? 그라데이션. 오 요거 되게 자연스럽다. 요거 살짝 맥스러운 그런 느낌인걸요? 뭔가 그냥 원래 내 입술 같아 컬러가. 약간 풀립 바르면 똥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. 오 예쁘다. 그 매트스틱 힙생 힙사랑 좀 비슷한 라인인 것 같아요. 요게 힙생 힙사고 요게 지금 바르고 있는 킹 뮤트라슈? 브라운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 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매트스틱이 조금 더 힘 빠진 브라운이고 킹 뮤트라슈가 조금 더 채도 있는, 더 무게감 있는 브라운 컬러 같아요. 로즈 브라운인데 로즈보다 브라운이 조금 더 잡아먹은 따뜻한 라떼? 라떼 같은 그런 브라운 컬러예요.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립 컬러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요것도 진짜 힙한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발라볼 수 있고요. 제 입술에 거뭇한 라인도 확실히 잘 커버를 해주죠. 이게 가을이지.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페리페라 가을맞이 색조 립 6가지 보여드렸는데요. 힙생입사랑 지금 바르고 있는 킹 뮤트라슈 이렇게 두 가지는 데일리로 잘 바를 것 같은데 다른 컬러들은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웜톤 분들, 뮤트톤 분들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컬러가 나와가지고 오늘 립도, 오늘 영상도, 오늘 옹갱이도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안녕!